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삼성 E&A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삼성 E&A가 오늘 수급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플랜트 사업뿐만 아니라 전방 산업까지 대부분이 지금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의 최대 수혜라고 볼 수 있는 플랜트, 정유 플랜트, 자, 이 기계 석유 화학 플랜트 쪽의 대표적인 종목 삼성 E&A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확인했냐, 이 대본 에너지를 확인했습니다. 대본 에너지가 드디어 저점을 찍고 우상향 패턴이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오늘 시작과 동시에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는 삼성 E&A가 같은 형태가 좀 보이지 않나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이유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해외 수주 1위 수주 목표 지금 현재 79% 달성한 가운데 연일 좀 하락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정유화학 쪽은 우리 지금 좀 그래서 인기가 없죠.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수급이 좀 뺏겨가지고 연일 좀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는 내년을 위해서 정배율 초입의 기관과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수가 눈여겨 보이는 자리이고 특히나 오늘 자리는 종가 배팅 꼭 가능하고요. 특히나 분할 매수를 통해가지고 롱플레이 그리고 4분기까지 여러분들이 연속성이 좀 가미할 수 있는 종목으로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 E&A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E&A,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가 목표가와 손절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2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3,500원 제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인데요. 오늘 두 번째 종목도 조선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KPF입니다. 자, 여러분들 KPF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었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묶여 있고요. 특히나 로봇 테마뿐만 아니라 자, 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묶여 있는데 자, 오늘은 KPF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에 또 묶여서 오늘 급등이 좀 나옵니다. 자, 재료의 종합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하고 있는 일들도 많고 실적도 따라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호황에 따른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KPF가 오늘 정고점 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출발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실적 잠깐 체크해 보시면요. 시가총액이 1230억인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놀라지 마세요. 작년에 2023년도에 470억입니다. 자, 얼마 전에 삼화제약 이야기 들을 때 중소형 성장주는 뭘 봐야 된다?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을 보되 우리나라 기준이 PER 10배 기준에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KPF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200억에 영업이익이 470억이면 여러분들 눈 감고도 배팅할 수 있겠죠. 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볼 수는 있지만 변동성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을 하되 오전장에 여러분도 오늘보다도 내일 오전장에 캔들 하나만 더 보고 여러분들이 소량의 물량으로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7,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600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SP 목표가는 7,000원, 손절라인은 5,6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수급이나 차트로 포착된 종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유튜브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어제도 재밌었고요. 오늘 오전장도요. 참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장도 동일하게요. 2시 40분부터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금세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종가 매매, 종가 배팅, 시장 분석까지 모두 다 아울러서 모두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정우영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